이스라엘 정부는 상점과 체육관 및 호텔 등 기타 장소의 운영을 다시 시작함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대부분의 장소에 들어가기 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완치되었다는 증거인 그린패스 녹색 통행증 인증 정책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관인 나우만 애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린패스 인증서를 스마트폰에 어플로 다운받아서 입장할 때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바코드가 있는 인증서를 인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린패스 인증서에 발급되는 바코드가 위조를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무단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린패스 인증서를 위조하는 사람은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그린패스 인증 정책이 자신이 추진한 정책임을 밝혔습니다. 이미 보건부는 코로나에 완치되었다는 가짜 음성 확인서를 가져와 백신 접종을 피하려는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해외에서 거짓 문서를 가져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뉴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가 기증한 2만여 개의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이 가자지구로 운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받은 12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강요하거나 주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을 것이나 곧 대중과 소통하는 근로자들이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직장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보건부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대중에게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그린패스 인증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 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한 이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 것일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백성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